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노 캠퍼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노 캠퍼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컴퓨터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해상도, 네트워크, 운영체제, 브라우저는 최소 사양입니다. 2021년부터 윈도우 XP, 윈도우 7,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 종료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용법을 알아볼까요? 유노캠퍼스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검색창에서 유노캠퍼스를 입력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 www.knou.ac.kr로 이동을 하시고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누르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유노캠퍼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세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의 수강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편에 내 이름과 소속 학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곳은 중앙에 나의 수강정보입니다. 나의 수강정보 박스에는 내가 신청한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유노캠퍼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노캠퍼스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화면 주소창에 ucampus.knou.ac.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 이용법입니다. 마이페이지는 학습 목록, 학습 현황, 나의 알림, 이북, 장바구니 구매 내역, 프로필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록이 제일 중요한데요. 화면 우측 중앙에 형성평가 안내 보이시죠? 반드시 클릭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평가는 학습 영상 시청 및 연습 문제를 푸는 학습 활동에 20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수강 강의 목록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과목 이름을 클릭합니다. 교과목을 클릭하면 강의 홈, 강의 자료, 과제 시험, 과목 상담,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형성평가에 점수 배점이 보입니다. 1강부터 15강까지 강의 제목이 보이고요. 우측에 강의 보기를 누르시면 학습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교과목에 따라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습 영상에서 재생을 누르면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하단에 배속, 구간 반복, 자막, 화질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다른 교과목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영상과 연습 문제를 완료하시면 상단에 학습 종료를 꼭 클릭하시고 진도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형성평가 진도율이 누락된 경우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진도율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학습 종료와 새로 고침 꼭 기억하세요. 또한 방송대는 재학 중 본인의 소속 학과 전공 강의를 학년과 상관없이 모두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학년 학기를 선택, 강의를 클릭하면 강의 홈으로 이동되며 강의 목차로 이동하여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찜하기를 클릭하여 마이페이지 하단에 과목을 등록하면 바로 가기가 생성되어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강의 우측을 보시면 MP3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수강 과목이 나타나고 과목을 누르면 1강부터 15강이 나타나고 강의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한 교과목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강의 영상 다운로드는 모바일 유노 캠퍼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이 페이지에서 수강 강의를 누르신 후 강의 자료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왼편 카테고리 창을 누르거나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강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 교과목의 과제와 시험 정보 역시 유노 캠퍼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제 시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과제 시험 페이지에는 해당 교과목의 평가 방법은 물론이고 시험 출제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및 시험 등 학사 관련 정보는 방송대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목 상담을 클릭하시면 교수님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교과목에 관련하여 교수님께 질문할 것이 있으면 과목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습 현황에서는 본인의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도율, 학습 시간, 형성평가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알림창에서 유노캠퍼스 강의 운영 안내 등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북 페이지는 교재 정보에서 대여하신 이북을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대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안에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구매 내역 창에서는 본인이 구매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로필 설정에서는 유노캠퍼스의 기본 프로필로 변경하거나 프로필 사진 변경을 통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한 교과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강의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어 창에 강의명을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 조건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강의를 선택하시면 강의 홈으로 이동합니다. 강의 소개를 비롯해 강의 목차, 강의 공지가 있고요. 1강 무료 강의 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강의를 찾았으면 구매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구매하기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서 결제를 하시면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유노캠퍼스와 함께 보다 편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대학생활을 경험하세요.